안녕하세요. 낚시친구입니다. 몇 년 전에 바낙스에서 스폰해준 낚시모자와 책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를 맞추시면 정답 세 분께 모자와 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바낙스 낚시모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2019년 9월 13일 추석 명절을 지내고 저는 바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갯바위로 향했습니다. 사실 미조리에는 낚시로 유명한 방파제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도보로 진입이 가능한 갯바위 포인트가 많지 않아서 방파제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조항의 방파제, 범섬 방파제, 그다음에 설리 방파제, 조도 방파제 등이 있는데 이들은 철마다 대상어종을 달리할 수 있는 매력을 가졌고 특히 요즘 가을철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감성돔들이 입질을 하므로 민장대 낚시도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추석 연휴 기간의 방파제는 이미 만원이었고 사람이 없는 숨겨진 포인트를 찾아 헤매던 중에 겨울철 최강의 감성돔 포인트라고 소개하는 귀인을 만나서 향한 그곳.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유격 수준으로 좀 들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감성돔을 노려볼 수 있는 현지인들의 여기가 이제 그 숨겨진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추석 다음날 관광객들과 차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지인들이 낚시가 잘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점점까지 낚시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밑밥질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탐기를 이용해서는 대략적인 수심을 파악하고요. 예, 5.8m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5m권에는 사이즈가 괜찮은 고기들도 좀 보이고요. 최소한 한 5m는 나와야지 수심이 고기를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흐르다가, 그렇죠, 히트. 짜자잔. 오늘도 첫수는 보고입니다. 히트. 보고 잡고 여기다 카운트 하고 있으면은 욕하겠지? 보시다시피 낚시를 하다 보면은 멋진 그림이 나올 때도 있죠. 통과하시는 분이 지나가야지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히트입니다. 네. 망할 놈 쉽게 그집 같은 망상으로 떠났습니다. 아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밥질을 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감성도 한 마리만 나와. 더도 덜도 안 바란다. 한 마리만 나와라. 이번에 명절날 편집 가서 절도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한 마리 잡게 줘야지. 타이밍이 좋아. 들물에다가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고기들이 이동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러 갯바위 쪽으로 가깝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할 수 있어. 물어봐, 물어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트! 히트인데 아, 예, 드디어 뭔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정갱이. 아, 이 찌가 쑥 들어가길래 감성돔이 자랐어요. 정갱이가 사이즈가 한 3자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정갱이 한 마리. 저는 감성돔을 잡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당장 나오는 건 정갱이입니다만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조려먹기 딱 좋은 사이즈. 꽝 대신 닭입니다. 아시다시피 정갱이가 일본에서는 꽤 보급어종입니다. 아니? 히트! 아우, 손맛 좋아. 아우, 손맛 좋아. 아, 뭐야, 고등어잖아. 어우, 이거 완전 바이브레이터. 들어가. 소리 들래? 히트! 고등어인가 보다. 어우, 힘주는 승승도 막. 고등어, 정갱이네. 어우, 사이즈 보이세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반찬.
지금 물이 들물이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오케이 히트. 전갱이 사이즈 좋은 전갱이입니다. 어치 히트. 아유. 자, 오늘 낚시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감성돔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곳은 겨울에 감성돔 잡는 포인트로는 현지인들만 다니는 아주 숨겨진 포인트라고 유명한데 저는 잡지 못했습니다만. 자, 지금까지 낚시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보셨죠?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낚시를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댓글로 써서 맞춰주시는 분께 앞에서 설명한 바낙스 낚시모자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낚시하는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재미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 정답지와 재미있는 댓글을 선택하여 택배로 상품을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영상은 남대천의 연어잡이입니다.